오늘은 아트크루즈 사업 설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저희는 그 전시를 계속 하는데 컬렉터들이 어디 있는가, 그래서 이 그림을 어디서 어떻게 팔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계속 하잖아요. 그런 와중에 아이디어로 나온 게 아트크루즈였어요. 그게 부산의 뭐 해양성을 살리면서 동시에 선상에서 어떤 파티를 좀 기획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23년도에는 이제 상설 프로그램으로 아트크루즈를 이제 런칭을 했었죠. 이제 태풍이 오고 나서 좀 지금은 잠시 정비 기간을 갖고 있긴 한데, 크루즈를 진행을 하면은 저희가 컬렉터라고 생각되는 집단들한테 컨택을 하기 좋은 명목들이 생깁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그림이 판매되면은 80~90%가 이제 개인한테 판매가 되는데, 이게 거의 다 전문직 종사자들이에요. 회계사, 변호사, 어디 뭐 기업체 뭐 사장님들, 그렇단 말이죠. 그런 전문 직종들은 그 전문 직종에 동문회가 존재하고, 그 동문회가 지역별로, 학교별로 또 존재해요. 학회별로 좀 존재를 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런칭을 할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거는 그런 전문직 동문회들한테 엄청 격 있는 컨텐츠를 제공을 해보자. 그래서 아트 세미나랑 옥션을 선상에서 할수 있는 형태로 또 진행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추진을 한 케이스죠. 근데 일단 배를 빌리는 것부터가 사실은 좀 큰일입니다. 거기 이제 배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이제 얼마에 빌려줄 거냐. 간단한 단가는 아니거든요. 배를 몇 시간 빌리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에 대한 루트도 정해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사실은 시장 조사가 많이 필요하죠. 그런 우리가 얼마만큼 이걸 제공해야 우리가 손익분기를 넘을까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지점이에요. 저희가 이거 행사를 뭐 진행했을 때는 92인승 배를 빌렸고요. 그래서 한 80명 정도 태워가지고 또 진행을 했었어요. 저희가 부산에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부산대학교 쪽에 있는 동문회들이랑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여기 영상에 나와 있는 거는 부산대학교 MBA 동문회 분들이랑 같이 진행을 했었어요. 제가 아는 형이 거기 이제 동문회 그 회장이었어가지고 간단하게 촬영까지 협조를 해가지고 뭐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보통은 이제 그 사람들 관심사가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저희가 아트크루즈라고 약간 막연하게 떠올려가지고 이것을 좀 실행을 시켰는데, 막상 실행을 시켜보니까 그런 모임들의 니즈가 있더라고요. 모임들의 선상 파티 니즈가 또 있더라고요. 이거는 하면서 좀 신기했던 부분인데, 그래서 좀 영업이 잘된 축에 속하는 것 같기도 해요. 이거를 뭐 아트 이제 크루즈를 거의 매주 진행을 했었으니까. 그래서 어느 모임이든 선상에서 어떤 걸 진행한다고 했을 때, 뭐 우리는 그런 거 배에서 하는 거 싫어합니다 하는 그런 곳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꽤 괜찮은 그런 아이템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또 그분들 체면이 있기 때문에 판매가 안될 수가 없어요. 이게 또, 네, 세미나랑 이제 옥션을 진행하는데, 또그 전문직 특유의 체면이 있기 때문에 판매가 안될 수도 없는 약간 그런 여러모로 괜찮은 기획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작년에는 저희가 좀 독자적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올해도 날이 완전히 풀리면은 아트크루즈 행사를 또 시작을 할 거예요. 근데 그때는 조금 더 재밌게 진행을 해보고 싶어요. 사실은 이제 아트크루즈를 진행을 하는 게 조금 플랫했거든요. 사실 뭐 세미나, 그리고 옥션 뭐 진행하고 자유 네트워킹 하는 거좀 플랫하다, 이거 조금 밋밋하다. 더 재밌는 거 없어요? 이런 약간 그 도파민 중독자적인 그런 성향이 좀 있어가지고 너무 너무 도파민 많이 나오는 건안 되겠지만, 아, 더 재밌는 게 뭐가 또 있을까, 어떤 곳이랑 또 협업을 하면 좋을까, 뭐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서 24년도에는 새로 오픈을 할 예정이에요. 그것도 관련해서 이제 협업하는 것들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이게 크루즈 나가고 싶은 작가님들은 편하게 그냥 메일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크루즈 참가하시고 싶은 갤러리 분들도 환영합니다. 제대로 다 말한 게 맞나? 선상에서 이제 파티하는 거 재밌죠? 어렵지 않고 좀 재밌는 그런 기획이라, 아무쪼록 이제 좋은 분들과 함께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뭔가 더 설명을 해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